선관위 사무차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하여!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바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무차장 앞 옆에 오세요. 총장 옆에 오세요. 누구 멋대로 거기 앉아요? 사무총장, 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누구라고 하고 지적했어요? 답변해보세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가 있어요?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가 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있어도 된다고 저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진상 파악하세요. 누구예요? 그 뒤에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네,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과장, 예.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담당 직원 누굽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잘 보냈지만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어요? 40분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이석... 40분 정도에 이석하라는 얘기를 누가 적어줬어요? 일어나세요. 그 직원 누굽니까? 저희가 제가 전달 받은. 아 가만히 있으세요. 누굽니까? 과장한테 쪽지 전달한 사람 누구예요? 기대 마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입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복귀하세요 차장.